어, 오늘 이카오스 과학제단의 2015년 봄학기 아홉 번째 강좌 '암의 기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유정아입니다 네. 어, 지금까지의 그 여덟 번의 강좌는 어, 우주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물질의 기원, 지구의 기원, 그리고 이 과학의 과학사의 기원, 또 하, 현생 인류와 한 민족의 기원, 뭐 수학의 기원이랄지. 그렇게 해서 지난 주까지 음, 종교와 예술의 기원. 지금까지의 어떤 기원의 대상은 뭔가 중립적이면서 소중한 그 무엇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아홉 번째 강연의 기원의 주인공은 암입니다. 암이라는 것은 세포가 자기 조절 능력을 잃고 세포 분열을 계속하는 질병쯤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암의 기원을 저희가 알았을 때 어떠한 것들을 또 많은 것들을 알수 있는지 오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강의를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이현숙 교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숙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물학 학사 그리고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이학 석사를 거쳐서 캠브리지 대학교 분자 의과학 연구소에서 유방암 억제 인자인 BRCA2의 분자 기능을 밝힌 연구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나와 주셨어요. <laughs> 네. 음, 하버드 대학 세포 생물학과와 시애틀 워싱턴 주립 대학의 웰컴 트러스트 펠로우를 거치셨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세포 생물학과 분자 생물학을 가르치면서 염 색체 불안정성 암의 발생 기작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작이라는 말은 우리 말로 조금 생소합니다만 메커니즘쯤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상 세포가 어떻게 암세포가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세포 분열 조절 기작과 염색체 말단의 텔로미어의 구조 유지 기작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연숙 교수를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라 그래서 나왔는데 일단 두 가지 고백으로 강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의사가 아닙니다. 제 연구실에 관심이 있다고 오는 많은 학생들이 사실 저한테 뭐그 가족 내력을 고백을 하면서 그 암을 치료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그때 제가 난감하기도 하는데 하는 항상 하는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정상세포가 어떻게 암세포가 되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과학자고요. 사실 그 의사들은 이제 현장에서 암을 이제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과학자는 사실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정상세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고백은 이 생물학을 보는 눈이 어떻게 많이 다른지를 제가 여러 군데서 많이 체험을 했었어요. 어, 과학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것은 사실 물리학, 화학, 어, 생명과학이 과학이라고 인식되기에는 사실은 어, 이렇게 어린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겠지만 저는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는 과학하면 생물학은 과학이 아니고 왠지 뭐 많이 외워야 될것 같고 이런 학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이 그 과학이 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제 물질 세계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이 생물학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 덕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1945년. 5년 이후 그러니까 어찌 보면 2차 세계전 대전 이후에 일어났었던 그 생각의 발전 혁명적인 그 철학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인데 제가 왜 생물학을 하느냐? 생명 과학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좋아하는 그 시드니 브래너라고 분자 생물학의 그 선구자죠. 그리고 유전학의 아버지고 그리고 2002년 노벨상 수상자인데 아직 현존에 계시는 그분이 한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 0세기 천재라고 불리는 두명 중에 한 분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날그 노벨상 수상자들을 쫙다 모아 놓고 강연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리학자들도 있었고 근데 되게 특이한 게그 스님들 일본의 중들도 많이 계시는 자리였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물리학자, 수학자, 뭐 화학자, 생물학자 다 모여 있는데서 어떤 스님이 일어나셔서 용감하게 물리학 그 노벨상 수상자한테 왜 물리학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어렸을 때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걸 다 분해를 해서 바, 보고 그 내부를 다 봤는데 그 다음에 잘 합쳤대요. 아주 힘들게 다 합쳤더니 다시 소리가 나더라. 그 경이로운 그 희열을 잊을 수가 없어서 물리학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차례가 돌아와서 시드니 브레너한테 당신은 왜 생물학을 하게 됐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굉장히 유머러스한 답인데 내가 어렸을 때 개구리를 보고 제가 어떻게 저렇게 팔딱팔딱 잘 뛸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 분해를 해봤는데 다 해부를 했다 다시 합쳤는데 절대 살지 않더라. 이게 생물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는 암의 기원이 어떻게 생물학자의 눈에서 비춰지는지 같이 한번 어, 가보실 텐데요. 그 고백헌데 오늘의 이야기는 어, 암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그 생물학적 분자 생물학적인 고찰입니다. 어, 제가 이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암에 대한 그 역사가 위키피디아에도 잘 나와 있지만 사실 이제 이것이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악성 종양이라는 것이 암인데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악성 종양으로서의 암은 양성 종양과 구분됩니다. 즉 양성 종양은 너무 커져서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뭐 모양이나 이런 게그 나빠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암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양성 종양하고 구분되고요. 그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패널 중에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통계로 해서 보면은 전체 사망률의 한 17%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이런 폐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들이 이제 굉장히 선두주자의 암들입니다. 어, 폐암 전문이 나와 계시고요. 선진국에서는 사망률 2위라고 얘기하는데 1위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하드어그 그런 것이 이제 차지하게 되고 이상하게 개발국에서는 여전히 사망률 1위예요. 암이 이,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혹시 짐작가십니까? 왜 그런지? 어 진단이죠 사실 진단. 그니까 굉장히 잘 살게 되면서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면서 가장 관심이 많았었던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고요. 암을 어떻게 진단하느냐라는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진보하면서 빨리 이렇게 진단하게 되면 빨리 수술하고 그래서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개발국에서는 이게 전혀 안 되죠. 비용도 발생이 안 되고.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어찌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입니다. 뭐냐면 밥 와인버그라고 MIT의 그 암생물학자의 거두가 있는데요. 그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오래 살게 되면서 언젠가는 모두 다 암에 걸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암의 정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노화하고 직결된 질병이고요. 왜 노화하고 암이 연결되어 있는지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너무 두려워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 의사선생님이 더 안심을 시켜드릴 수도 있겠지만, 과학자가 보는, 제, 제가 보는 현재의 상황은 뭐냐면, 피할 수는 없을지언정, 아, 없, 없, 없을지 몰라도, 다스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잘 다스리냐가 사실 우리의 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과학자의 관심은 뭐냐면, 그럼에도 여전히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 생물학적 여행, 그게 더 궁금한 그런 질병입니다. 자, 이게 그, 어, 최초의 암에 대한 어떤 그 그림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렇게 그린 그림. 이게 그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데요. 1689년에 네덜란드에 이 사람의 이름이 클라라 자코비겠죠. 그래서 투 뷰스 오 클라라 자코비라는 그림인데 이게 지금 뉴욕 박물관에 있다고 해요. 여기서 보면 어떤 거냐면 그 17세기에도 이미 그 암에 대한 인식이 그 상당히 조금 선진적이었어요. 즉 뭐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덩이. 혹은 이게 악성 종양이었는데 수술해서 떼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현재 가장 완치되는 것은 사실은 수술인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고 어떤 뭐 방사능 치료 이런 거보다 수술로 깨끗하게 나을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은 그건데 서양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 제가 놓쳤을지 모르겠는데. 아 동양에서는 사실 수술은 발달하지 않았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약에 대한 거는 뭐 동양적인 과학으로 어느 정도는 진보했다고 볼수 있는데 수술은 수술 능력은 서양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인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암에 대한 기록은 동양에서 더 먼저 나와 있어요. 암에 대한 기록을 사실 보면 그 우리가 언젠가 들었던 바로 그기록 그러니까 역사 시대 기록이 시작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일찍 발견되는 서양의 암에 대한 기록은 아이고 그 B.C. 1600년 이집트의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에서 발견되고요 유방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덩이가 생긴 거죠. 그때도 이미 어 여성들한테 유방암이라는 것이 가장 흔했던 암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됐겠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라는 그 우리가 다 아는 그 분께서는 기원전 460년, 370년 이 사이에 어떤 얘기했냐면 여러 종류의 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암에 대한 관찰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본 거는 뭐냐면 단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봤는데 이 종양이라는 것이 보면 혈관이 사방으로 떠 뻗어 나가 있는 모양이 마치 개 같다고 해서 크랩, 크레이피 h 라고 불렀고요. 그게 그리스어의 캔서의 기원입니다. 캔서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6월 달 언저리가 생일이신 분들은 자신의 그 저기 별자리가 캔서이실 텐데 캔서는 이안 좋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크랩이죠. 왜 크랩이라고 부르냐면 혈관이 다 뻗어 나가기 때문이에요. 암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신생 혈관이 생기는 것들. 자, 근데 그 한의학에서는 최초의 기록이 은허 시대에 있었다고 해요. 은나라 시대부터, 그러니까 갑골 문자가 생길 때부터 암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고 하고요. 아주 딱딱한 바위가 따라 아 바위 암자도 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쌓일척 쌓인다고 해서. 그, 암의 특징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 그 시대에. 그 암세포는 한 면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그, 키워보면 이렇게 덮어서 자라요. 쌓이면서. 그런 특징을 아주 잘그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비교를 해 보면 이집트 파피루스에서 발견된 BC 1600년보다 훨씬 전즉 BC 3세기경 황제 내경에 처음 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더 먼저 알았었죠. 이것에 대한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시술 이런 것들은 서양이 사실 더 먼저 발달했습니다. 수술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자, 그러면 암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암이 정복되느냐라고 해가지고 저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어떤 과제의 이름은 암정복입니다. 암정복이라는 과제가 처음에 떠서 제가 그거를 이제 그 수행을 할 때, 어, 연구비를 받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암정복이란 말은 사실 틀리다. 암이 어떻게 정복이 되겠느냐. 아 그거는 제가 암을 정복하면은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어서 먹고 살게 없어져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암의 특징 때문인데요. 암은 다음과 같이 되게 다양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으로 가져왔는데요. 온 몸에 어디에서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세포가 있는 어떤 곳이면 어떤 곳이라도 다 생길 수 있는데 근원이 어디냐. 느있뭐 폐에서 생겼느냐, 유방에서 생겼느냐. 남성한테 생겼느냐, 여성한테 생겼느냐. 그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르고요. 같은 간에서 생겼어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종양 덩어리에서 보면은 색깔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의 그 마커로 표지한 건데 그 종양 덩어리 안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른 세포들인데 어떤 한 암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됐다고 해서 혹은 그 성상을 다 알게 됐다고 해서 이해를 다 했고 암이 정복됐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심지어는 글리백이라는 아주 좋은 백혈병 치료제가 나와서 잘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얘네들이 모두 다 변했다고 하거든요. 계속 변하는 세포의, 세포입니다. 암세포가. 따라서 정복이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서서 반드시 정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달래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암의 특징을 보겠는데요. 이것이 바로 양성 종양과 그 악성 종양이 다른 점입니다. 암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 무한 증식을 합니다. 즉, 어느 세, 그러니까 세포는 어느 정도 분열을 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게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실 수명입니다. 사실은 세포의 수명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암 세포는 계속 무한 분열을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무현, 무한 분열한다는 게 최초의 그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하는 건 아닙니다. 자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걔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손이 또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계속 많이 죽어 나가면서 계속 또 많은 자손을 만들어서 번성하고 계속 변하고. 계속 자리도 바꾸고 주소도 바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 분열이라는 것은 그 세포가 계속 살아남는다는 이야기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세포 분열의 그 메커니즘이 완전히 풀려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크랩 그 캔서라는 뜻이 그 보여주듯이 그 종양 덩어리가 있으면 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혈관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주 한동안 유행했던 그암 치료 중에 하나가 맞죠? 그 색전술이라고 하나요? 즉, 이 혈관이 생성되는 걸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고사해서 죽는다. 뭐 그런 이제 그 저기 기작인데요. 그럴 만큼 이 신생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즉, 양분들을 뭐 쫙쫙쫙 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 속에 있는 세포까지 다, 알,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게 엄청난 그 미스테리였었는데요. 사실 다른 기관으로 침투를 해요, 세포가. 그러니까 즉, 이제 유방에서 종양덩어리가 생겼는데 막 컸습니다. 근데 얘가 거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혈관을 막다 받아들여서 더 많이 큰 다음에 얘가 그 자리에서 뚝 떨어져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러려면 혈관 벽을 우선 통과를 해야 되죠. 즉 다른 기관에 침투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유방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딱 안착해서 사는 세포인데 얘네들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돌아다니다가 뇌로도 가고 뭐 골수로도 가고 그래서 안착을 하게 되는 거. 그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전이라는 거죠. 암 세포는 전이할 수 있죠. 양성 종양은 절대 할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안착하고 새로운 종양이 또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말이 되게 쉽죠. 근데 생물학자 특히 과학자의 눈에는 이게 너무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이그 생명 현상에서 각각이 너무 너무 다른 기작이에요. 혈관이 다시 생겨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다른 세포 그 기관으로 침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능력, 이동할 수 있다는 것, 다른 양분이 없이 그리고 다른데 가서 그 세포처럼 살수 있다는 것.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봤던 만화에 그 황금박쥐도 있고 야누스도 있고 그런데요. 거의 그들을 생각나게 하죠. 완전 변신의 귀재예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어쩌면 제가 암생물학하게 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는 얘가 뭔지. 근데 이제 과학은 질서를 찾는 거잖아요. 다 달라라고 얘기하면 그건 현상의 기술이죠. 왜 저렇게 다를까? 어떻게서 생기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은허 시대의 기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집트 시대부터 히포크라테스 고대의 기록들이라는 것은 다 그냥 그림 그 다음에 기록입니다. 어떻게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어디에 생겼다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이제 무서 무서워했죠. 뭐 악의 기운이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거나 도저히 도움이 안 되는 이제 굿 거리를 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이제 그 1900년대로 들어오면은 원인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즉 과학의 시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최초의 가장 설득력 있는 원인은 뭐냐면 바이러스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걸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암에 걸린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모든 암이 이렇게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근데 그 바이러스 설의 발견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생물학적으로. 그 얘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서 발견되는데요. 물론 인간 암이 아니고요. 그 닭에, 닭에서 생기는 그 암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1910년에 페이톤 루스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요. 그 롱아일랜드 지역에 닭날개 이렇게 육종 생기는 거를 가져다가 이제 암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포유동물 모두 다 암에 가, 걸리니까요. 그래서 닭날개에서 그 육종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근육 같은 데 생기는 거겠죠.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저는 대단한 과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갈아요. 그 세포 덩어리를 다 갈아요. 원인을 알고자. 다간 다음에 그거를 그 여과지에 걸읍니다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구, 저기 구멍을 갖는 포 사이즈를 갖는, 근데 0.4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그 필터를 한다면 거기서 이렇게 빠지는 육즙에만 남아 있는 건 사실은 바이러스밖에 안 남아요. 세포는 못 들어가고요. 다른 고분자 물질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육즙을 갈아서 필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육즙 그걸 가지고 다른 건강한 닭에다가 주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육종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 육종을 또 갈아서 또 하고. 했더니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아, 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구나. 그, 트랜스미터블 하다.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순수 정제 해 가지고 분리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루스 사코마 바이러스입니다. 어 바이러스에 자기 이름 붙이는 거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라도 붙였겠습니다. 엄청나게 위대한 발견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게 바로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질서를 찾기 위한 첫 번째 노력으로서 바이러스가 암의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됐고요. 자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새 마일로 사이토마스 마토시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생긴 암도 이 바이러스에서 유래하겠다는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쥐에 생기는 암도 바이러스에서 유래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주 한동안 바이러스가 암의 원인이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얘는 뭐 인간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궁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HIV 같은 것도 감염되면 사실은 암에 걸립니다. 그 HIV에서 그 만드는 단백질 때문에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좋은 그 실험을 해서 이뤄낸 성과였는데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인정받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고, 그 뿐만이 아니라, 어 노벨상 받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사실 루사코마 바이러스의 발견 때문에 이뤄낸 성과는 어마어마했는데 40년 걸려서 1966년에 노벨상리 의학상 수상하고 70년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laughs> 성공은 하셨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남아요 몇 가지 그 동물의 그암 그리고 혹은 인간의 여러 가지 암에 몇 가지는 설명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궁금해하는 공통된 특징, 질서, 그러니까 하나의 법칙, 이런 건안 나오는 거죠.